감정 영양제는 뭐 요즘 뭐 글루코사민이라든지 뭐 호주에서 온 무슨 상어 뭐 있고 뭐 홍화씨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. 도움은 됩니다. 근데 말 그대로 영양제예요. 치료제는 아니고요. 우리가 연골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드시고 그러면은 당연히 도움은 됩니다. 근데 이걸 드신다고 해서 물론 안 드신 분보다는 조금 더 나을긴 하겠지만 이 퇴행이 일어나는 정도를 다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의 보조제로 생각하시고 드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꾸준히 먹는 거는 꾸준히 먹는 거는 도움이 되죠. 당연히. 근데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예전에 글루코사민을 갖고 먹은 그룹과 안 먹은 그룹과 비교를 해봤을 때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빈도를 확인했을 때 통계적으로 그렇게 차이는 없었어요. 그래서 약간 좀 먹으면 그래도 좀 덜 생기는 경향은 보였지만 두 그룹 간에 이거 꼭 먹어야지만 좋구나 라는 결과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제가 아닌 영양제로 분류가 돼 있어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.